포인트, 컷, 지돌서원, 가희 아들 노아와 만남 형함이 폭발. 엑스포츠 뉴스 김주애 기자, 슈퍼맨이 돌아왔다 서원이의 형함이가 폭발한다. 오는 28일 방송되는 KBS ETV 해피 선데이 슈퍼맨이 돌아왔다의 111회는 너의 용기를 응원해라는 부제로 꾸며진다. 이중 서연 서준은 가수 가희의 집에 방문해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된다. 특히 서연이는 가희의 아들 노아의 1일 형아로 등극해 형아 매력을 발산할 예정이다. 공개된 사진 속 서연이는 동생 노아를 살뜰히 챙기고 있다. 통통한 볼살을 가진 노아의 깜찍한 매력에 서연이는 시선도 마음도 베낀 듯하다. 반짝반짝 눈을 빛내며 노아를 바라보는가 하면 바나나를 다정하게 나눠주고 젖병을 들고 분유를 먹여주는 등 노아의 곁을 떠나지 않고 있다. 이날 서원이는 노아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은 멋진 형아로 등극했다. 분유 먹이기, 기적 위갈기 등을 자청하며 노아를 향한 애정을 드러냈다고. 이에 노아는 형 바라기가 되어 서원이의 뒤를 졸졸 따랐다고 한다. 쑥스러워하면서도 노아의 앞에서 현란한 춤을 선보인 서원이 이에 호응하는 노아의 흥 넘치는 몸짓에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는 부문이다. 쌍둥이 동생 서준이와 있을 대화는 또 다른 서원이의 무한 형아 매력 그리고 입가에 자동 미소가 그려지는 서원 노아의 훈훈한 케미에 기대가 모아진다. 이외에도 엄마가 된 가희의 색다른 모습, 생글생글 웃는 얼굴이 귀여운 노아, 이들과 함께한 이미재와 쌍둥이의 유쾌한 시간 등이 안방극장의 해피 바이러스를 전할 예정이다. KBS ETV 해피 선데이 슈퍼맨이 돌아왔다 111회는 28일 오후 4시 50분 방송된다. 서베너 14 네트 엑스포스 뉴스 컴 사진은 KBS ETV